촬영 작품을 TV로 방송하는 파격적 편성으로 시청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처음 선을 보인 온라인 VOD 서비스 D박스를 확대 개편해서 올해 상영되는 최신 다큐멘터리 작품은 물론 역대 EIDF 상영작까지 더 많은 작품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IDF 상영작을 연중 내내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안방만이 아니라 내 손에 안에서 언제든 다큐멘터리를 즐기며 보다 많은 분들이 다큐멘터리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 EIDF가 다큐멘터리를 대중하는 데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 더 없는 기쁜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대 행사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도캠퍼스를 준비했는데 올해 도캠퍼스는 애니메이션과 픽션, 인터랙티브 같이 다큐멘터리의 최신 이슈를 소개하는 알찬 강의를 포진해서 다큐멘터리에 대한 보다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누구든지 문턱 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아시안에 의한 다큐멘터리 시장의 가능성을 다진하고 아시아 다큐멘터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 다큐멘터리 포럼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경희궁 앞뜰에서 여름밤의 청취와 함께 다큐멘터리를 즐기는 특별 야외 상영을 마련했고 새로운 다큐멘터리 제작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EIDF 제작 지원 프로젝트도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렇듯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많은 분들이 EIDF를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EIDF 개막이 20일 남았습니다. 8월 24일 오후 7시 30분으로 예정된 개막식은 지난해와 같이 상명대학교 상명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꼭 참석하시어 12회 영화제의 힘찬 출발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IDF 국제 다큐영화제는 세계인과 호흡하는 문화소통의 장으로 희망의 등도로 나갈 것이며 한국과 아시아 다큐멘터리가 보다 성장하는 데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